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가 오는 이제 어제 이제 기일이시라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고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. 나물이랑 요거는 이제 소갈비, 한우 소갈비를 남은 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김치 소갈비찜을 제가 재조리를 해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산나물 비빔밥, 나물 비빔밥 이렇게 했고요. 우리 또 행복한 밥상님께서 오호시 입견 왜왜 개시 끼 물물. 네, 요거는 가르마님께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. 리듬이 좀 비슷하지만요. 네, 분명히 내용과 뜻은 다르다라는 거. 감사합니다. 요거 참기름이랑 이제 고추장을 넣어뒀고요. 밥은 현미밥입니다. 그 50개짜리 리액션은 가르마님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프리카 BJ 그 리액션 중에 내가 가르마님을 인정한 게딱그 리액션은 딱그 50개랑 펭가입. 펭가입을 들어와! 이거랑 오호시 힙견 이거 두 개.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펀치 치면 몇점 나오나요? 펀치를 칠 수가 없어요, 저는. 펀치를 치면 기계 값을 물어내야 돼갖고. 웬만하면 펀치를 잔 치진 않습니다. 머쌍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먹방에 관한 질문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. 적당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. 좀 이상한 어그로 좀 끌지 마시고요. 아우, 산나물 비빔밥. 산나물이라 그러나? 나물 비빔밥인가? 비빔밥 좋아해요. 제가 또. 이렇게 맛있게 싹싹 비벼서. 아, 이게 주걱에도 갖고 와갖고, 나무 숟가락 갖고 오고. 저도 비빔밥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번, 중계만 잠깐 올리고. 요거는 여러분, 네, 딸기 환타입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도라지의 어떤 그런 상큼하고 쌉싸름한 맛이 정말 감동적인데요. 시금치의 파릇파릇한 색감이 식욕을 또 돋구기도 하죠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감 만족 아니겠습니까?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아이고, 피조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다소 숟가락이 크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요. 네, 입을 크게 벌려 한 입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. 야! 요 타임에 우리 막내님이 거들여 주시는데요. 맛있게 먹는 푸우를 위해 100점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. 막내야, 땡큐! 갈비찜은 뭐니 뭐니 여러분 손으로 뜯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? 요 한우 소갈비찜, 김치와 함께. 어우, 김치 숨이 아주. 짱짱님 초콜릿 감사합니다. 그래, 먹다 남은 갈비로. 와, 진짜 부드럽다. 아, 진짜 부드러워. 또 갈비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? 쫄깃쫄깃한, 끝에는 또 쫄깃쫄깃하고. 다미님 반갑습니다. 짱이어서. 채팅창 왜 이러죠? 실하다. 뜨거.
좀 안실한 부분부터 먹어야겠다. 어우, 너무 뜨거워. 아, 죽인다. 밀폐해요. 할 거예요. 근데 그냥 먹방 때 말고 술 먹방 때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, 깻잎 넣어서. 어, 맛있다. 야, 이게 양념이 얼마 없었는데도 이 김치에 간이 싹 배갖고 그 뭐라 그러지? 이 갈비찜 간이 싹 배갖고 어우 되게 맛있네. 아니에요, 다 한 거예요. 김치가 아주 뽀슬뽀슬하니 아주 잘 익었어. 박동님 오시기 감사합니다. 땡큐. 아, 녹는다. 뭐 씹을 게 없어. 이 위에 부분은. 진짜 맛있다. 쩝쩝대지 마요. 너무 배가 고파요. 미안합니다. 불알 무침에 가나 고맙고. 덕이덕님 반갑습니다. 아우, 학동님 뿌라스 50개 사랑합니다. 뿌잉뿌잉 땡큐요. 아, 싱크 안 맞아요, 아구모님? 여러분 지금 싱크 안 맞아요? 싱크 안 맞는 분 맞아요? 싱크 안 맞는 분. 야, 막내야. 아유, 우리 저기, 아유, 막내 형님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막내 형님께서 또다시 이 방송 100개 지원 너무나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. 아유, 24살이지만 형님 50개 형님. 네, 우리 막내 형님, 네,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형님. 예, 저랑 9살 차이신데요 형님. 예, 파이팅 하세요 형님. 네 형님, 반갑습니다 형님. 어, 우리 막내 형님께서 깜짝 막내 형님 감사합니다. 오늘의 히어로 우리 막내 형님 감사합니다. 형님, 용룡이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. 아, 제가 조심을 잃어버렸구만요, 형님. 형님을 못 알아뵙고.
우리 용룡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, 형님. 반갑습니다, 형님. 우리 엄마가 아무데서나 허리 숙이지 말라 그랬는데 풍선에 그냥 근데 이게 진짜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풍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 무슨 농원 자연농원 이런 데 가잖아 풍선만 한 10,000원치씩 사고 그랬어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. 어떻게 또 응? 아니 뭐 별사탕 응?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별풍선이라고 했겠어. 야, 어떤 나와 어떤 아프리카는 만남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무슨 주작이요? 아니 이걸로 무슨 주작을 해? 아 참 그 사람 꽉 막혔네. 아니 이걸로 무슨 주작을 해요? 무슨 주작을? 유도각이라고? 전 유도 안 해요. 어렸을 때부터 씨름을 즐겼었어요, 씨름을. 우리 꼴남님이 귀요미 11개 탄항합니다고 말씀입니다. 김치갈비 지금 최고다, 진짜. 귀요미 11개 봤어요. 왜? 왜? 아, 형님! 식사 전이십니까, 형님? 식사합시다, 형님! 전 뭐, 비빔밥으로 조촐하게 먹고 있습니다, 형님. 남은 갈비 뜯고 있습니다, 형님. 식사합시다, 형님. 아, 우리 용형님이 또 151개. 사랑합니다, 형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래 용룡아 고맙다. 고기가 찰지다 아주. 아유. 우리 방송 좀 나이 어린 성 형님들이 많으셔. 어려운 부위를 만났다. 힘줄 있는 부분이네. 형님! 형님 오시게 형님! 작업 해보겠습니다, 형님. 갈비, 쌉새끼, 이게 뭐라고, 내 이빨에 찡찡 끼고 짜증나게. 형님, 작업 해볼게요, 이런 썩을 놈. 우리 형님 지나가는 길이 뭔 짓이요? 이런 씹을 놈. 캬, 씹어버려. 뭐요? 아따 다 도망가버렸구만. 어디 갔대야? 아. 우리 막내가 300개 클래스. 앞으로 막내 너는 막내가 아니야.
너는 기둥이야. 기둥 서방 막내, 전봇대 같은 기둥 우리 막내님을 위하여 마지막 딸 환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형네!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